사랑을 대표 이경순 양의 사랑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네, 비비는 음식에 자신이 있다는 분이었고 계속해서 참가번호 5번 왕미자 양입니다. 네. 조선대학 서반어과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네, 지리산에 전기를 받고 구례에서 태어나서요. 네. 20년간이나 농사일을 도와왔고 또 앞으로도 꼭 흙에서 살고 싶다는 자칭 흙의 소녀입니다. 뿐만 아니고 결혼은 30살쯤 하는데 네. 자기처럼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네. 글쎄요. 박세민 씨. 네. 자, 이제 1차, 2차 예선을 마치고 오늘 본선인데 말이죠. 네. 대상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누구 얼굴이 떠오를까요? 아마 미래의 애인 얼굴요? 아, 미래의 애인. 미래의 애인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뭐 눈, 코, 입 같은 거는 생각은 안 나지만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눈, 코, 입이 불분명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달걀 귀신. 아, 근데 서바나어를 전공하셨다고. 네. 네. 그러면 서바나어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Te quiero mucho, mucho, muchísimo. 나도 그래. 노래 듣겠습니다.